오늘 말씀 사무엘하 11장 말씀 6절로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 술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벳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더벳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젖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매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아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상황을 볼 때 참으로 어찌하여 다윗이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는가 싶죠. 참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여서 다윗 왕을 세우신 거죠. 하지만 다윗 왕은 사람인지라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여서 그가 범죄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범죄는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처럼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일을 행하고도 아이고
내가 미혹을 받아서 이게 무슨 짓이냐,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기보다는 그는 오히려 자기의 죄를 지금 숨기기 위해서 결국은 바세바를 불러드립니다. 이것은 죄 위에 죄를 더하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생긴다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죄가 장성해가게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 그랬거든요. 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자기의 죄를 숨기고자 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늘을 가리고자 하는 것과 같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조금 더 가려질 수가 없어요. 그 죄를 가리울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옷,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 외에는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죄를 가릴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 그 옷만이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에 죄에서부터 가리움을 받고 사함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죄를 내 스스로가 가리우고자 하는 것, 지금 이 다윗이 자기 죄를 스스로 가리우고자 자기의 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자는 절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가리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은 가려지는 것 같으나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은 것과 같이 그것은 곧 말라져서 부서지고 그리고 그 죄는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회개하시면 주님은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사여 주십니다. 어떠한 죄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걸 주님이 너무 아십니다. 그래서 주 앞에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사함을 받습니다. 어떤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합니까? 짐짓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다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고 아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그 죄의 길에 서서 짐짓 죄를 짓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거스리는 죄, 주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는 그 길을 스스로 취하여서 가는 자는 사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항상 고린도 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하는데 다윗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행했다는 거야. 왜? 자기 눈에 아름답게 보인 그 바세바를 취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보는 것을 취하여 감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으로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안에 지금 보이는 것들 때문에 염려하시는 일, 그건 보는 것으로 행하는 거예요. 보는 육체의 일 때문에, 보이는 육체의 사건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육체로 행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항상 무엇으로 행해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야. 보이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각각 행한 대로 받게 됩니다. 각각 행한 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받기 때문에 선악간에 무엇을 행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셈을 할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살면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말, 행동 그 어느 것도 하나도 가려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말할 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자기의 죄를 다 주님 앞에 회개한 자입니다. 모든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우리가 무엇을 했든 그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직구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을 받든 벌을 받든 심판을 받든 그것이 정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잠언 12장 5절에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다 그랬어요. 하지만 악인의 생각은 속임이라 그랬거든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로 세움을 입었는데 그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속임수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그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그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서 그 아내와 가서 잠자리를 하게 하려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땐 이와 같은 일은 가증한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가 뭔가를 가리우기 위해서 내 허물을 가리우기 위해서 어떤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취해서 이와 같이 가증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악인의 꾀를 쫓는 겁니다. 그는 지금 악인의 꾀를 쫓는 거예요. 그 다윗의 고백 중에 시편에 아주 유명한 것이 시편 1편이죠. 다윗이 왜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느냐 하면 본인이 그와 같은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정말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이냐라는 것을 그는 압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자 그가 지금 악인의 꾀를 쫓고 있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데 그가 지금 죄인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는 오만한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지금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정말 여호와께서 주신 이 복을 차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 죄를 가리우려고 하고 이와 같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가해서 이것을 뭔가 가리우려고 하는 이와 같은 행위들 죄인의 길에 서고 악인의 꾀를 쫓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우리가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뭔가 내가 한 것을 합리화해서 이것이 의롭다라고 말하고자 해서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기의 일에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변명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옳은 일을 했든 그런 일을 했든 그것을 누가 보시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십니다. 내가 혹 의로운 일을 했다면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변명하지 마세요. 또 옳지 않은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변명하려 하지 말고 회개하세요. 주 안에서 절대로 내 입으로 뭔가 변명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뭔가 그것을 가리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아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를 이제 아내에게 가서 자라고 하니까 거기서 자지 않아요.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요압이 그의 군대 장관이죠. 근데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함께 30명의 용사 중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용사인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 용사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이고 하나님의 귀한 자입니다. 이와 같이 내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다면 그 피값은 반드시 내게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뭐부터 해요? 암몬 자손을 멸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그 용사를 그 일을 하지 못하게 그를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뭔가 주님의 말씀으로 뭔가 적하고 싸워야 할 이것들을 흐려놓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무엇으로? 좋은 말로. 그렇죠? 좋은 말로. 지금 우리아를 불러서 우리아에게 야, 전쟁이 어떠냐? 그 군사가 어떠냐? 요압이 어떤 상태냐? 아주 좋게 뭔가를 묻는 것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나를 돌아보고 영적 전쟁을 하고 나를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해서 내게 역사하고 있는 암몬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그 성읍과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것을 대적해서 싸우고 긴장되어져서 참 주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견고하게 나아가는 사람을 딱 불러들여서 흩트는 자세. 이거는 누가 한 일이냐? 바로 뱀이 한 일이에요. 하와를 어떻게 미혹합니까? 이 뱀이 아주 간교해요. 간교해서 그 하와에게 가서 뭐라고 말해요? 창세기 3장 1절에 말을 합니다. 하와를 미혹하기를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여자에게 물으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물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그 긴장됨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해야 되는 거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좋게 잘 지내면서 화목하면서 이렇게 잘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냐 하면서 육적인 생각을 불어넣어서 육적인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이끈다면 그것이 바로 뱀의 미혹입니다.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완전히 죄의 종이 되어져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성읍이 어떠하냐, 그 전쟁이 어떠하냐, 요압은 잘 있느냐 이런 말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윗의 그 속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한 자기의 꾀를 지금 이제 부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말로 좋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나와서 좋은 말로 좋게 얘기하면서 믿음의 군사로서 전진하며 싸우면서 나아가는 이 길을 방해하는 자가 혹 여러분 옆에 나타나게 된다면 가차히 그 모든 말로부터 끊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일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미혹은 같은 믿는 자 속에서 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 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미혹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굳건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매 순간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안 되는 이유는 혹 육신의 생각을 갖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이러한 미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에요. 권세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어요. 우리아가 다윗을 의심을 하겠어요. 우리아가 다윗을 신뢰를 하겠어요. 신뢰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그렇게 신뢰할 만한 자라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가게 한다면 거기에서 여러분은 그걸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깨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무장되어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선한 말로 우리를 참 이끌고 정말 아주 너무나 우리 아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가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 할 것이 아니냐. 긴 길을 갔다 왔으니까 돌아왔으니까 내 집에 가서 발을 편안히 해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 아는 그 신실함이 1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떤 중에 있는지
그 유다 사람들이 야영을 하고 있고 왕의 부하들이 지금 바깥들에 진치고 있고 그런데 내가 어찌 가서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함께 자리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이제 다윗은 그가 이와 같이 굳건하게 맹세하는 것을 보았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건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술에 취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불러다가 아주 잘 먹이고 쉬게 하고 그 세상 술에 취하게 해서 귀한 하나님의 용사를 이 땅의 것으로 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그를 죽이기 위한 술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죽이고자 하는 그 계획을 세운 것에 요압까지 끌어들입니다. 자기가 직접 죽일 만한 죄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신실하기 때문에 누구를 들어 죽이게 해요. 암몬 자손의 손에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요압을 동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신실한 부하도 죄를 짓게 하고 있고 그 암몬 자손을 대적해서 능히 암몬 자손을 쳐서 무찌를 수 있는 용사를 암몬 자손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의 그 죄를 가리우고자 하는 그 죄 하나 때문에 원수의 손에 죽게 하는 거. 우리가 주의 사람이 되어지고 주의 종이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혼을 살리도록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마귀의 손에 내어주어서 마귀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드는 일을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바른 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바른 길에 서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전쟁에 싸워야 할 자를 전쟁에서 싸우게 하는 게 아니라 먹이고 마시고 술 취하게 해서 결국은 적군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군대 장관 요압을 통해서 죽게 한 이 일은 오늘날 교회의 목사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길, 정말 이것은 죄의 길, 육신의 길인데 그것을 자기가 육신의 그 욕심을 따라서 그 탐심을 따라서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리우기 위해서 자기의 장로들도 또 거기에서 함께하게 하고 결국은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그것을 먹게 하고 거기에 취하게 하고 세상 사람과 같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마귀의 손에 죽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되지 않아야 되겠죠. 아멘.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자가 되어지면 언제 내가 그러한 자가 될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만큼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늘 깨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쉽게 접근하고 육체의 것으로 접근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에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 무장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와 같이 신실한 자도 마음을 신실하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단의 괴계에 마귀의 괴계에 다윗의 그 사단에 속하여서 죄의 종이 돼서 한 괴계 속에 넘어가서 암몬의 손에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죄는 잠언서 6장 15절에서 19절에 말하고 있는 그 일곱 가지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에 속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하시겠어요? 잠언서 6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다윗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교만해졌기 때문에 결국 미혹을 받아서 그 눈에 미혹이 되어서 교만한 눈에 미혹이 된 죄를 그가 범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거짓된 혀가 우리아를 속이고 우리아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또한 악한 계교를 꾀했어요.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을 다윗이 갖고 안되니 결국은 암몬 자손의 손에 의해서 죽게 하는 계교를 또한 요압과 함께 꾸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되어진 거예요. 육체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죄를 가리우기만을 원해서 그와 같이 악한 길을 갖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또한 요압도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만 그러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자도 그와 같이 되게끔 한 죄. 그래서 형제 사이를 이간한 죄도 지은 거예요. 요압이 신뢰하는 자기의 부하 우리아를 결국은 죽이는 자가 되어지도록 한 것. 이 모든 죄, 여호와께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죄를 다윗이 자기의 그 죄 하나를 가리기 위해서 행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아의 죽음을 들은 밧세바는 남편을 위해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는 얘기는 정말 통곡했다 이 말이에요. 이 우는 소리는 누구의 우는 소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우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고 죄사함을 입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의로운 자가 되도록 하여 주셨는데 그 길에서 떠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죄의 길에 서 있다면 그 영혼 하나하나가 죽어나가고 있을 때 누가 통곡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를 아내로 삼은 우리 주 예수님이 통곡을 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맡겼는데 죽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통곡을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한순간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나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워야 될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한순간 그 마음에 교만해져서 지붕에 올라가서 그 미혹을 받았을 때 그 마음 하나를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이는 눈을 땅에서 행한 그 행함 하나 때문에 많은 것 때문이 아니라 그 한순간의 미혹을 제거하는 마음가짐 하나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소원은 있으나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한 것처럼 마음의 죄의 소원이 올라오는 그거 하나를 다스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악함으로 인해서 그가 행한 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를 제가 열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 죄의 결과로 원하지 아니하는 악의가 생겼습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죄의 결실이 우리에게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죄의 결실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의 귀한 부하 용사, 하나님의 용사를 죽입니다. 세 번째로 죄의 결과로 얻은 그 악의도 자기 소유가 된 것이 아니라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야기들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 뭐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강간하는 일이 생깁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를 그가 취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 아들이 자기의 딸을 강간해서 더럽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로 또 그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그 아들이 결국은 아비를 대적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해서 반역을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그는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또 일곱 번째, 그 아들이 자기의 첩과 함께 대낮에 행음을 합니다. 여덟 번째로,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한 파는 다윗을, 한 파는 압살롬을. 하나님의 뜻은 한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것인데 한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의 두 임금이 다시 세워지게 되어진 거예요. 둘로 나뉘어졌어요. 나뉘어진 것 정도가 아니에요. 둘로 나뉘어지고 나서 그들이 서로 싸워서 서로 죽이게 돼서 수많은 영혼들이 피를 흘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 결국 사망 권세 아래 이스라엘이 다 놓여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그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세워지지 않게 하고 사단에게 내어준 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열 번째,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자자손손에 항상 칼이 따르게 됩니다. 이 한 번의 죄 소원을 붙잡는 것 때문에 이와 같이 엄청난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윗에게 있는 그런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그 자식들이 죄를 졌고 자식들이 죽게 되어지고 자기의 부하들이 죽고 자기의 백성들이 죽고 이 무너짐이 너무나 심하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이스라엘 하나로 모으시고 하나로 세우시고 그 평강을 주고 부귀를 누리게 하는 늘 승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냈던 그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일을 이 한 사람 다윗의 죄를 범한 그 한 번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아, 한 번 죄를 져도 또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니까 하고 그냥 생각 없이 죄를 지을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 한 번의 죄가,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만들었는가를 우리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는데 나 한 사람, 죄종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게 되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고 그렇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아멘. 무엇을 따라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하고. 아멘.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이죠. 결국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간 그 순간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연이국까지의 죄를 다 지었다라는 것. 이것은 다윗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육신의 생각대로 내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내가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어져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무수히 죽게 되어져서 결국은 다윗의 그 자자손손 그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저 여호와 마음에 합한 자요 여호와의 기쁨이 되어지는 자로 참 다윗이 귀하다. 다윗이 너무나 시편에 많은 은혜로운 글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다윗을 많이 좋아하고 부러워합니다. 저는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은 한 번의 실수가 너무나 엄청난 일을 저질러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만큼 높이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자랑할 수 있는 시편을 남기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주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도말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안 되는 것. 일흔에 일곱 번이라도 주님은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육신이 연약해서 어떻게 해야 정말 마음은 원인즈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또 지은 그거야 회개를 하게 기회를 주시지만 스스로 죄를 자처해서 죄의 길에 들어가는 거는 회개할 마음을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의 그 선을 알고 생명을 맛본 자라면 죄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내 마음에 뭐를 해야 돼요? 가드를 해야 돼. 뭐로? 파수꾼을 세우는데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안에서 잘 무장되어져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지만 되도록이면 죄를 안 지려고 주님 앞에 구하고 또 주님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정말 강하게 자리 잡고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한 그 신앙이 안 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주 쉽게 가볍게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경각심을 주신 주님 앞에 잘 무장된 주님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이 참으로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보이는 것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미혹 때문에 빠지게 되었고 그 죄를 짓고서도 주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가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그 죄를 가리우고자 하여서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한 심령이 되지 못함으로 그에게 파생된 많은 죄의 결과는 결국은 많은 자들의 피를 흘리는 일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일을 하였고 아버지여 참으로 자기 가슴을 찢는 일들이 집안에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주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하였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육신의 일들은 이렇게 우리를 치고 들어와서 무너뜨려서 우리 아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은 둘로 나뉘어서 서로 죽이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합니다. 아버지여, 늘 우리가 깨어서 무장된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매일의 삶을 살아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마귀의 손에 죽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도 죽지 않고 남도 죽이지 아니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만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매일매일 나아가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만을 섬기며 그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신 대로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